남들에게 관객들에게 그 설득을 갖게 하고 신뢰를 갖게 하려면 제 일상생활이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쉽게 얘기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뭔가 나이를 먹어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 지방이 끼면 낄수록 사람이 꾸미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다른 이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면들을 더 감추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뭔가 꾸미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 민낯을 당당히 들고 다닐 수 있는 일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엔 관객들도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떤 거에 호응하고 어떤 거에 반대를 하고 하는 그러한 테이스트들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느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일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